내일 성탄절 징검다리 연휴의 시작과 함께 연말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성탄 전야인 오늘 밤부터 경남 지역 성당과 교회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 사파성당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박성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기자는 지금 창원 사파성당 성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금 전 저녁 9시부터 성탄 전야 미사가 시작됐는데요. 이곳뿐만이 아니라 성당과 교회에서 열리는 미사와 예배, 성탄 전야부터 많은 신자들이 참여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말구유라는 가장 낮은 곳을 통해 세상에 온 것처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연말 분위기입니다. 성탄 전야가 되면서 시내에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징검다리 휴일이 시작되는데요. 창원의 경우 일부 대기업은 내일부터 연말까지 휴가에 들어가면서 한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경남 곳곳에서는 축제가 열립니다. 김해에서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를 비롯해 거창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창녕 구곡 온천 축제가 열리고 통영과 거제, 사천 등 해안 지역에서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세모와 신정에 걸쳐 열립니다. 당분간 다소 흐린 날이 이어지면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부터 반짝 추위가 예상돼 해넘이 해맞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파성당에서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